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선이 없는 현장에서 나무를 자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제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충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입니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기계인데요. 국내 하이코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모델은 HCS18-210MS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배터리랑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은 베어툴 몸체만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막기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쓸 수 있는 타입입니다. 배터리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보쉬, 디월트, 미러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 구성품은 충전 슬라이딩 각도기 몸체, 양쪽을 받쳐주는 사이드 서포트 안조, 모재를 잡아줄 때 용이한 슬라이드락, 밑에 테이블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각도 노브, 나무를 절단할 때 이 톱밥이나 이물질들을 받아주는 먼지 주머니, 한글 사용 설명서, 목재용 날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베이스로 되어 있어서 9kg로 굉장히 가볍게 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한 손으로 그냥 가볍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거든요. 장착될 수 있는 날의 사이즈는 최대 210mm까지 8인치 전용 날을 꼽아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최대 RPM 같은 경우는 3000rpm으로 연질이나 하드한 나뭇가지도 자르기에 용이한 스펙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각도 절단기로 철제를 자를 수 있냐라는 문의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각도 절단기의 최대 RPM이 3000rpm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거든요. RPM이 높은 상태에서 철이라는 모재를 자르게 되면은 팁이 부러져 지거나 튕겨나서 굉장히 위험하게 될 상황이 높기 때문에 목재만 자르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이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아랫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셔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은 안쪽에서 체결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지그시 돌려줘서 장착을 하시고요. 왼쪽 편으로 45도, 오른쪽 편으로 45도, 정확하게는 47도까지 양쪽 다 마이터 각이라고 하죠. 아랫판 베이스가 왼쪽으로 45도에서 47도까지, 그리고 오른쪽도 내가 원하는 눈금까지 옮기면 이렇게 수직으로 그냥 자르실 경우에는 밑에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돌려서 여기 0도에 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정확하게 90도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이제 일반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행위밖에 되지 않지만 하이코 충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 자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최대 폭은 22cm고요. 자를 수 있는 최대 굵기는 7cm, 70mm까지의 폭을 가진 모재를 자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베벨각 같은 경우는 기계 뒤쪽에 레버를 푸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각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나무에 빗면을 줘서 자르는 행위인데 0도부터 45도까지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제품을 마주했을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배터리를 꽂아서 과연 나무를 얼마만큼 자를 수 있을까? 몇 번이나 자를 수 있을까? 7cm 정도 되는 나무가 잘 잘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직접 나무를 한번 잘라보면서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요 사이드 서포트 같은 경우는 모재가 긴 경우에는 보통 많이들 쓰시는데 휴대용으로 간편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쓰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좀 불편하다는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정석대로 장착을 하면요. 두 개의 홈이 있습니다. 여기 홈에다가 꼽아주시고요. 한쪽에 드라이버가 꽂혀 있을 건데 그 부분은 풀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에도 꼽아주신 다음에 사이드 서포트의 길이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길이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뒤쪽에 요 볼트를 잠그게 되면은 딱 이렇게 고정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모재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클램프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왼쪽, 오른쪽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곳에 여기를 꽂아주시면 되고 여기를 고정을 시켜주신 다음에 요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뒤쪽에서도 높낮이를 조절해서 계속 자르는 나무의 두께가 똑같다면은 일정 높이로 설정을 해놓고 쓰시면 쓰기가 용이하고요. 이렇게 넣고요. 일단 배터리를 장착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위에 보시면 지금 트리거가 그냥은 안 눌러집니다. 배터리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무심코 눌러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고요. 요거를 왼쪽으로 제끼신 상태에서 트리거를 눌러야 돌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워크라이트가 있습니다. 각도 절단기 같은 경우는 모재에 정확하게 잘리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이 빨간색 레이저 선이 나오는 레이저 방식이 있고 LED 불빛으로 그림자로 통해서 자르고자 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워크라이트 방식이 있는데 하이코 제품 같은 경우는 켜시게 되면은 내리려고 하면은 90도로 그림자가 생겨서 정확하게 잘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르실 때는 회전하면서 자르는 도구는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려서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모재를 잘라야지 기계에도 무리가 안 가고 절단되는 속도라든가 능력이 원활하게 잘 나와지거든요. 자, 전원을 켜시고 1, 2, 오케이. 최대 RPM에 도달하면은 내리겠습니다. 제가 잘랐는데 이 단면이 생각보다는 너무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나무의 톱밥 가루가 얼마만큼 잘 배출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날이 돌아가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뒤쪽으로 먼지를 그리고 목재 가루를 배출하는 방식인데 이번에는 나무 톱밥 가루가 얼마만큼 잘 배출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한 70%에서 80% 정도는 배출을 시켜줘요. 먼지 주머니를 장착하게 되면은 요 안에 모으는 정도까지는 쓰시면 되고 작업량이 많으시거나 청소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에다가 또 집진기 호스를 연결해 주시면 작업하는 동안에 먼지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슬라이딩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한번 잘라볼게요. 이 폭이 20cm가 되는 거, 26cm가 되는 두 가지의 모재를 준비했는데요. 최대치가 22cm까지의 폭을 가진 나무를 절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레버가 앞뒤로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자를 수 있는 폭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1, 2, 기다렸다가 최대 RPM에 도달하면은 자, 자르고 여기서 앞쪽으로 밀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절단이 되는 거거든요. 1, 2, 최대 RPM 도달하고 자 폭이 22cm까지 자를 수 있는 기계라고 스펙상 되어 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관통이 되는 지점까지 본다면 22cm가량이 맞거든요. 난 지금 슬라이딩 기능이 필요 없어 라고 할 때는 그냥 계속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유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각도 절단기 모드로만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은 슬라이딩 기능을 잠궈주는 요 볼트가 있어요. 이걸 쪼개 대시면 이게 앞뒤로 유격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리기만 내리는 각도 절단기의 모드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슬라이딩 기능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 그때는 요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또다시 이렇게 슬라이딩 기능을 쓸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이터 각을 조절해서 좌로 47도까지 그리고 우로 47도까지 제가 자를 수가 있어요. 나무를 놓고요. 보안경은 끼고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45도를 제가 맞췄는 상태고요. 1, 2, 간다. 45도로 자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베벨각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무에 또 각도를 주어서 자를 수가 있는데 요 슬라이딩 요 대의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뒤쪽에 요 레버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왼쪽으로 45도까지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똑같이 45도까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각도를 조절한 다음에 뒤에 풀어놓은 레버를 다시 꼭 잠궈 주시고요. 1, 2, 오케이. 자르다가 보니까 깊이가 지금 요 정도만 들어가고 멈췄어요. 뒷판을 보시면 좌로 쭉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45도의 베벨각을 주고 자를 때 이렇게 보시면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45도의 베벨각을 주고 자르실 때는 요 뒤에 백판을 바깥으로 빼셔야지 끝까지 내리실 수가 있거든요. 요 옆에 부분에 다시 한번 잘라볼게요. 베벨각을 45도를 주어서 자르다 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가 7cm에 딱 맞게끔 나왔는데도 끝까지 자르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45도 각을 주고 자를 때는 맥시멈 자를 수 있는 깊이를 한 6.5cm까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를 우리가 자를 때 보면 자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궁무진하겠지만 이 정도만 내려서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깊이를 일정하게 내리고 싶으신 경우에 쓸 수 있는 이 볼트가 달려있습니다. 배터리가 꽂혀있는 기준 이 뒤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볼트가 하나 보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은 자 이렇게 걸리시는 게 보이나요? 여기서 또 더 돌리게 되면 좀 더 내려가고 또 더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 다 내려가는 겁니다. 볼트를 돌려서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깊이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초까지 기다렸다가 자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갑니다. 더 내리려고 해도 안 내려가게끔 여기 볼트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만큼의 깊이를 계속해서 자르고 싶으신 분들, 만약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내려서 쓰는 모드를 쓰시게 되면 유용할 것 같고, 끝까지 다 자르는 모드로 해서 또 계속 한번 잘라볼게요. 1, 2, 갑니다. 내릴 때는 천천히, 천천히. 자르실 때 손이 닿지 마라는 안전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최대한 손은 이 지지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모재를 얹었을 때 바깥쪽을 잡으셔야 되고요. 짧은 모재를 자른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원 안에 들어와서 짧은 모재는 안 자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용을 하고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정도로 가벼운데 휴대하기 편하면서 나무를 이 정도 자를 수 있다면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본 들어있는 날이 목재 전용 날수가 60T의 날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각도 절단기로도 쓸 수가 있고, 폭이 22cm까지의 나무도 슬라이딩 기능을 사용했을 때 잘 잘렸었거든요. 밑에 마이터 각을 조절해서 45도도 잘 잘렸고, 위에 베벨 각을 45도 주었을 때도 잘 잘렸는데, 베벨 각을 45도를 주고 사용을 하니까 원래 자를 수 있는 최대 깊이 7cm보다 0.5cm 더 짧게 잘렸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 모재의 최대치를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터리를 장착해서 지금 이 정도로 작고 가벼운 기계가 이 정도의 굵은 나무가 잘 잘릴까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했던 부분이, 과연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사용 시간을 가지느냐, 얼마만큼 나무를 몇 번을 자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잘라보니까 가로 4cm, 세로 4cm의 각목 기준 5.0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150컷에서 180컷까지 자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도 배터리가 한 칸이 남더라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배터리랑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고요, 이렇게 몸체만 들어있는 기준 19만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 유선 각도 절단기가 보통 슬라이딩 되는 게 한 10만원 중반대에 가 있는데, 지금 유선이랑 크게 차이 없이 출시가 되었어요. 전기가 없는 현장 혹은 들고 다니면서 간단간단하게 선 없이 편하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속적인 작업이 정말 많으신 분들한테는 또 이게 배터리로 장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시간에 있어서 220을 꽂는 제품보다는 연속 사용시간이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평소에 충전 각도 절단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 안경은 꼭 착용을 하시고요. 내가 의도치 않게 이 날 주위에 손이 갈 때는 꼭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날을 교환하시건 이물질을 청소하시건 이런 행위들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충전 공구의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배터리로 사용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구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브랜드에서 너무 괜찮은 가격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게 저도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고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공구를 선택함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진짜 감사하게도 하이코 본사 대표님께서 제가 지금 사용했는 제품 포함해서 5대나 또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충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봐 드렸어요. 제 영상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전 각도 절단기나 일반 유선 각도 절단기를 쓰시는 분들께 아시게 된다면 좋을 법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용을 하고 나서 보관을 하실 때 꼭 배터리를 분리하셔서 보관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잘라서 정말 많이 더러워졌거든요. 톱밥도 묻어있고 먼지도 많이 묻어있어서. 이 상태로 보관하시는 것보다 에어건이나 블로어로 깨끗하게 불어서 청소를 한 다음에 보관을 해주셔야지 슬라이딩 기능이라든가 내릴 때 이 안쪽에 들어있는 스프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고장 없이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톱날의 팁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8인치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외경이 이제 200에서 210mm로 정해져 있단 말이고, 그리고
내경 25.4mm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거는 이 외경 밖에 붙어 있는 팁의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팁의 개수가 많아지면요, 나무를 자를 때 자르는 속도는 느리지만 자르고 났을 때 단면이 깨끗하고요, 팁의 개수가 낮아질수록 잘리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지만 단면이 팁 수가 높았을 때보다는 조금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점. 60T를 사용을 했는데 표면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팁의 개수를 올리시면 되고요. 60T로 잘랐는데 잘려지는 속도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어. 단면은 덜 깨끗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팁수를 더 적은 것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배터리의 잔여량이 한 칸이 남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무리하게 부하를 받으면서 그 한 칸을 다 소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충전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세요. 이 배터리의 고장의 원인 중 가장 큰 게 배터리의 잔여량이 25% 이하일 때, 순간적으로 큰 부하를 받아서 전류를 빨아당기게 되면은 이때 배터리가 망가지거든요. 혹시나 사용을 하시다가 분명히 이 기계가 신호를 줍니다. 돌리다가 밀려고 하는데 날이 갑자기 멈추면 그때 배터리의 잔여량을 보시면 분명히 한 칸이 남아있거나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꼭 배터리를 교체하셔서 고장 없이 원활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